궁금함에 서둘러 들어간 가게 안. 냄비 가득 차고 넘치는 곱창 전골의 잡채에 손길은 분주해지기 시작하는데. 자, 구미 자극하는 붉은 국물 위에 놓인 넉넉한 곱창. 오늘 참 맛있겠다. 대체 무엇이 왜 사람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했는가? 아~ 주인장을 찾아 물어보는데. 사장님, 네, 여기 장사 모르고 잘 돼요. 고비 꽉 차서 그런가요? 손님도 꽉 찼네. 센스 있으시고요. 고비 꽉 차 손님이 꽉 차요. 억소리 나게 벌어요. 억소리 나는 매출의 곱창 전골. 대박집 성공의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손님 밀도가 높은 가게. 곱창 전골 나왔습니다. 나왔다 곱창 전골. 면, 채소, 국물, 다양한 내용물이 들어있어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전골의 중심축은 곱창. 가득한 곱을 보자니 식욕이 당기는데 입에 넣자마자 퍼지는 풍미도 우시. 씹을수록 퍼지는 고소함까지도 하면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맛. 한 곳에서 나는 소리. 진짜 공격하라네요, 공격하라. 네. 아우, 너무 맛있다. 아우. 맛있어가지고 이 곱창, 이 물이 내 얼굴에 다 들은 것 같아. 아우, 난 너무 맛있어. 곱창 때문에 빨개지신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곱창이 맛있다. 네, 옆에 약주 병 때문이 아니라요. 다 들은 거지. 이거 봐봐, 이거. 이 국물. 만족도가 다들 높으시고요.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니 그런데 등에는 뭘 대고 있는 거예요? 있네요 있네요. 언뜻 보면 지금 전주에서 도서관에서 6개월 된 애기까지 와 공복원 학생 같은데 정말 맛있네요 진짜. 아빠 좋은 건 같이 나눠 먹어요. 나도 이